사실 이제 베타알라닌하고 히스티딘이 결합돼서 카르노신이 생성된다. 그러면 이 카르노신이 결국에는 내 몸을 도와주는 거니까 카르노신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베타알라닌을 먹을 필요가 없이.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여름이에요. 곧 다가오는 휴가철을 대비해서 급하게 몸을 만들려는 분들도 많으시죠. 조금이라도 빠르게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충제들은 없을까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보충제들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에서 다 다뤄봤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보충제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보충제인데요. 바로 베타알라닌입니다. 베타알라닌 좀 생소하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생소한데요. 어떤 기전으로 과연 나의 운동을 도와주고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없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스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빠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크레아틴이나 아르기닌이 거기에 속하는데 베타알라닌은 흔히 운동 시에 근지구력을 향상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베타알라닌 자체가 근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것보다는 이 베타알라닌과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이 근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카르노신은 항산화 성분이고 보통 뇌나 근육 안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젖산이 생성되게 되죠. 그러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나서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이 근육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젖산은 근육을 지치게 하고 통풍까지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데 이때 카르노신이 운동 때 발생한 젖산의 생성도 방해해주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그렇게 젖산의 양을 줄여서 근육의 피로 도를 줄이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카르노신은 크게 네 가지의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젖산의 생성을 방해하고 근육의 회복을 돕고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체중 당화산물 같은 당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몸에 안 좋은 당화물질의 생성도 억제해줘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노화까지 늦추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알려져 있는 그런 자료 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단언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제 베타알라닌하고 히스티딘이 결합돼서 카르노신이 생성된다. 그러면 이 카르노신이 결국에는 내 몸을 도와주는 거니까 카르노신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베타알라닌을 먹을 필요가 없이.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카르노신을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베타알라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타알라닌을 먹는 거예요. 자, 카르노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알라닌, 히스티딘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고 결국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디펩타이드예요. 디펩타이드 물질이기 때문에 크기가 커서 카르노신을 섭취해봤자 흡수도 덜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분해되면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은 오히려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분해된 알라닌은 베타알라닌으로 잘 만들어질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체내에는 흔하게 존재하지만 알라닌이 베타알라닌이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헥사닌, 피리미딘이라는 성분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최종 분해 산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이 베타알라닌인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성 자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일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작은 크기로 흡수가 잘 되는 베타알라닌을 보충하면서 이미 우리 체내에 충분하게 있는 히스티딘과의 결합을 유도시켜서 결국에는 카르노신을 생성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카르노신이 아닌 베타알라닌만 단독 섭취했을 때도 운동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우측에 있는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베타알라닌을 아예 섭취하지 않은 그룹과 하루에 4에서 6g 정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상승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다만 일상에서 권장되는 용량은 2에서 3g 정도이기 때문에 소량부터 천천히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800mg 이상만 복용을 해도 0.8g 이상 얼굴이나 목 같은 데 따끔하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용량을 서서히 나눠서 조금씩 증량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베타알라닌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2주 이내로 근육 내 카르노신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카르노신은 성분이 누적되는 형태예요. 근육에 점점점 쌓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그냥 운동할 때 한번 베타알라닌 확 먹고 말고 뭐 이게 아니고요. 서서히 먹어서 근육 내의 양을 축적을 시켜주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베타알라닌이 근육 속에 충분히 축적이 되면 운동할 때 발생하는 젖산의 발생도 막아주고 근육의 피로도 훨씬 더 덜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베타알라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른 운동 보조제들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도 적은 편이고 효과도 어느 정도는 검증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적정량을 조금씩 섭취해 주시면 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보조제는 언제나 보조제일 뿐이고 마법처럼 근육이 확 생기고 살이 빠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마법의 성분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오히려 다른 보조제를 찾거나 아니면 보조제를 더 이상 먹지 말고 운동과 식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운동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